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홀라, 반갑습니다. 블리자드의 디아블로4가 출시된 후 많은 분들이 디아블로4의 그래픽 설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RTX 4060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이 질문의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아블로4에 탑재된 엔비디아 RTX 기술과 관련한 그래픽 설정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여러모로 욕을 먹곤 있지만 그래도 질문이 많았던 RTX 4060 Ti의 디아블로4의 그래픽 설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먼저 엔비디아 RTX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RTX 기술 관련 설명은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RTX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RTX 기술은 지포스 RTX 20 시리즈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게임 타이틀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X 40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엔비디아는 기존의 DLSS에서 한 단계 발전한 DLSS3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 중 상당수가 이 DLSS3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디아블로4도 DLSS3를 탑재한 타이틀입니다. DLSS3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40 시리즈가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인 옵티컬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기술과 기존 지포스 RTX 시리즈에서 지원했었던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DLSS3를 지원하는 게임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을 모두 지원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반대로 RTX 30 시리즈라든지 RTX 2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DLSS3를 지원하는 게임 타이틀의 경우 프레임 제네레이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은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티컬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흔히 프레임 제네레이션 혹은 프레임 생성이라고 부르는 기능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임 이미지 사이에 AI가 새로운 프레임 이미지를 생성해서 실제 출력되는 프레임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뜻하고요. 슈퍼 레졸루션은 기존 DLSS로 익숙한 딥러닝 슈퍼 샘플링 기술로 출력되는 이미지 해상도보다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뭐 이를 통해서 GPU의 렌더링 부하도를 낮추고 반대로 출력 프레임을 높여주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의 경우는 그래픽 처리에서 발생되는 지연값을 줄여줌으로써 빠른 그래픽 출력, 그에 따른 전반적인 시스템 레이턴시의 감소를 통해 게임 시 사용자에게 경쟁적 유리함을 제공해주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LSS3에서는 프레임 제네레이션 활성화 시 발생되는 렌더링 지연 상승을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프레임 제네레이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엔비디아 리플렉스는 강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DLSS3의 구성 요소 그리고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요청을 기반으로 해서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4K에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니까 QHD 해상도를 더 많이 쓰는데 QHD에서 보여달라라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셨던 RTX 4060, 네, 그중 4060 Ti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릴 건데요.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RTX 4060 Ti 트윈엣지 화이트 모델을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디아블로4의 경우 설정에서 그래픽 항목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으로 내려가 보면 성능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DLSS와 프레임 생성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프레임 생성 항목은 지포스 RTX 40 시리즈를 사용할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DLSS 항목과 프레임 생성은 따로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디아블로4에서의 DLSS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항목을 보면 품질, 균형, 성능, 고성능 프리셋이 있고요. DLAA라는 프리셋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각 프리셋별 화면 품질을 비교를 해보면 DLSS를 끈 것과 비교했을 때 DLSS 균형 프리셋까지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이 대략 3.5배 확대한 이미지니까요. 실제 게임 화면에서는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프리셋부터는 약간의 이미지 열화가 생기지만 뭐 그렇다고 심각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단 고성능 프리셋은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지글거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중요하다면 품질 및 균형, 그리고 좀 더 높은 프레임 확보가 필요하다면 성능 프리셋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성능 프리셋의 경우는 8K급 고해상도 게이밍 환경을 위해서 나온 프리셋이기 때문에 이미
이미지 품질은 네, 일반 저해상도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품질 프리셋 높음을 기준으로 2560x1440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DLSS만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뭐, 테스트 내용만 봤을 때는 이미지 품질과 퍼포먼스 확보 차원에서 RTX 4060Ti를 QHD 해상도에서 사용한다면 DLSS 균형 프리셋이 가장 괜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DLSS 항목에서 봤었던 DLAA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DLAA는 딥러닝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술로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품질 향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DLSS가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AI 딥러닝을 통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업스케일링을 하고 이를 통해서 GPU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더 높은 프레임을 확보하는 기술이었다면 DLAA는 이미지 해상도는 손대지 않고 AI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픽 옵션을 사용하면서도 충분한 목표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그래픽 품질을 난 좀 더 올리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DLA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LAA 사용 시 100프레임 초반으로 낮아지지만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 퀄리티 향상을 노리면서 프레임 저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사용할 경우 DLAA 이미지 퀄리티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봤을 때 이미지 퀄리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아블로4의 경우 시스템 사양이 충분하다면 DLAA와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함께 사용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DLSS 옵션과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옵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프레임 등락폭이 크고 서버 상태의 영향을 받는 디아블로 특성상 평균 프레임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이점을 가진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DLSS와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함께 사용할 때 조금 더 낮아지는 전력 소모량 부분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디아블로4는 필드 및 던전 플레이를 할 때 프레임이 상당히 요동치는 편인데요. 특히 RTX 4060Ti와 같은 모델이라면 DLSS를 통해서 조금 더 프레임을 확보해 주는 게 게임 플레이 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가시적인 프레임 비교 부분에서는 사실 편차가 좀 있지만 99% FPS 부분에서 본다면 단순 DLSS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4의 경우 게임의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프라인 중심의 패키지 게임보다는 네, 변수가 좀 많아요. 따라서 만약 하이엔드급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시스템 스펙에 따라서 DLSS 및 DLAA를 활용하거나 혹은 저처럼 DLSS와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함께 활용하고 게임 내 프레임 제한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잡고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급기 이하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은 먼저 게임의 품질 프리셋을 조절해서 하드웨어 렉을 일단 해소하신 후 DLSS를 통해서 프레임을 확보하고 여기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평균 프레임 확보를 해준 후 출력되는 프레임이 모니터 주사율 이상으로 나온다면 게임 내 프레임 제한 설정을 통해서 전력 소모량까지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선에서 제품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PC 사용 환경을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만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